모호한 글을 쓰는 작가와 비평가의 공생관계라는 글인데, 빈칸 문장부터 볼게. 빈칸 문장을 보면은 여기가 빈칸이었어. 이 문장을 보면 사실 깊이가 있고 모호한 작가들은 제공하고 있다. 비평가들한테 암묵적인 초대장을 주고 있는 거래. 근데 투부정사 하는, 빈칸하는 초대장을 주는 거다 하고서 뒤에 거 하나 더 보니까 비평가들은 응답한다. 재검토함으로써, 조사함으로써, 이러한, 연구함으로써, 이러한 작품들을 더 면밀하게, 그리고 퍼트림으로써, 그들의 명성을 더 널리. 명성을 퍼트린다? 조사한다? 뭐, 나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첫 번째 문장부터 이제 보면은, 자, 몇몇 수행자들은, 수행자가 여기서 글을 보면 알겠지만,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이야, 작가들은. 작가들은, manipulate, 이용하다, 다루다, 능숙하게 다룬다. 그들의, 여기선 작품이겠지? 글이겠지, 글. 그들 작품의 스타일을 능숙하게 다뤄. 이동시키기 위해서. 동기를. 비평가들의 동기를 바꾸기 위해서. 근데 관심을 얻으려는 비평가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정리하면은 작가들 있잖아. 글 쓰는 작가들. 그들의 글을 되게 잘 다뤄. 왜? 뭘, 근데 뭐 하려고 다룰 수 있다는 거야? 비평가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인용을 한다. 유명한 글 작가들이지? 이 사람들을 뭐로서? 어떤 인물로서. 근데 어떤 인물이냐? 자, 오가 빚지다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얘한테 빚지다는? 이거는 얘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 그래서, 그들의 명성. 명성의 일부, 얘는 유명한 사람들이잖아. 명성의 부분은 뭐 때문이다? 되게 어리둥절, 알쏭달쏭하고 아마 심지어 모순적인 그들의 글의 본질 때문이다. 정리하면 뭐야? 유명 작가들 명성을 왜 얻은 거야? 글의 모호함과 모순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거 중요. 유명한 애들 명성, 이것 때문에 얻었어. 그리고, 불분명한 작가들은, 이거 무슨 말이야? 얘네. 이런 애들. 불분명한 작가들은 최소한 만약에 그들이 실체와 깊이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면 이거잖아. 불분명한 그 작가들은 실력이 최소한 있는 애들의 상태에서 받는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 뭐로부터? 비평가들로부터 관심을 더더 좋은 거네. 관심을 얻네. 그리고 요구해. 이런 작가들은 요구한다. 더 텍스트의 그 해석을. 얘네 글은 너무 좀 모호해서 해석이 많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 지금 쉽지가 않다. 퍼즐링이잖아, 그지? 그래서 자 모호하고 모순적인 글의 작가들은 관심을 더 갖는데 더 많은 해석을 요구한대. 그 다음에 보니까 개인적인 비평가들은 확립한대. 그들만의 명성을 쌓는데. 지금 뭐라 그랬어? 작가가 명성 쌓는데, 근데 보니까 비평가들도 명성을 쌓는데, 다 좋네, 지금? 그래서, 개인적인 비평가들은 명성을 쌓을 수 있다. 그들만의 명성을 모함으로써, 연구함으로써, 그러한 작가들 어떤 작가들이야? 여기 불분명한 작가들. 그런 작가들 연구함으로써 명성을 쌓을 수 있대. 그리고, 프로모트가 뭐, 홍보하다도 있고, 촉진하다도 있고, 뭐 올리다, 승진시키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 여기서는 한 단계 올리는 뜻을 해석하면 돼. 승진시킴으로써 한 가지 해석을 그 작가의 작품의 한 가지 해석을 다른 작가들의 해석보다 다른 해석보다 그 비평가들이 한그 해석 있잖아. 만약에 A라는 작품이 있어. 되게 어려워. 이거를 해석본이 다른 누군가 해석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떤 비평가가 아, 이 해석보다 내 해석이 맞을걸? 하고서 내 해석을 자기가 막 그래서 이 비평가들에 대한 해석을 연구해서 막 해석을 막 해. 그 말이지. 그럼 지도 유명해지겠지. 그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비평가들은 명성을 얻는데 첫 번째 방법이 뭐였어? 그런 작가도 연구함으로써 방법 두 번째 방법이 다른 해석보다 자기가 한 해석을 막 제시해. 자기가 한 해석을 막 승격시켜. 이러므로써. 그래서 자기도 유명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이 같은 비평가들은 지지할 거야. 포함시키는 거래.
그 문헌 목록 안에 그 작가의 포함을 지지할 거야. 홍보하기 위해서 중요성을 그들 스스로 그들만의 비평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이 A라는 작가의 글을 내가 막 했어. 엄청 썼어. 그럼 문헌 목록에 A 작가 넣자 하는 거야. 지지하는 거야. 왜? 그럼 자기가 A라는 작가 되게 연구 많이 하고 막 해석 막 했고 막 비평하고 막 그랬잖아? 그 자기도 유명세 타는 거지. 그래서 지지하다라는 게 옳은 거지. 자, 사실상 되게 깊고 모호한 작가들은 제공하고 있는 거다. 비평가들한테 암묵적인 초대장을. 암묵적인, 요거 간접적인이라고 바꿔도 되는 거지, 그지? 암묵적인. 제공을 하는, 공동 저자로서 역할을 하는 초대장. 폭넓은 작품의 공동 저자로서. 무슨 말이야? 작가들이 비평가들에게 사실 제안하는 거야. 야, 내가 이렇게 모호한 글쓸 테니까 너가 내 글, 막 연구하고 막 그렇게 해. 그럼 너도 유명세 타고 나도 유명세 타고 우리 서로 윈윈하자. 이게 이 말이지. 자, 비평가들은 반응을 한다, 응답을 한다, 모함으로써 연구함으로써 이런 작품들을 더 면밀하게 그리고 퍼트림으로써 그들의 명성을 더 널리 자세히 연구해서 그들의 명성을 쌓는다. 그래서 모호한 글 쓰는 작가와 비평가의 공생관계였다.